하려면 단맛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네. 근데 보통 단맛만 생각하는데 네. 신맛 엄청 중요합니다. 대체 얼마나 신맛이 혈당 관리 좋길래 이렇게 첫 번째 솔루션으로 소개를 했는지 네. 직접 저희 제작진이 엄지 실험실에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혈당 관리하면 단맛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네. 근데 보통 단맛만 생각하는데 네. 신맛 엄청 중요합니다. 오. 우리가 이제 신맛을 느끼면 첫 번째는 식욕이 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침이 고인다. 위나 이런 장기들이 움직일 준비를 한다. 굉장히 준비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인슐린에 대한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아세트산이라는 초산. 네. 초산 아시죠? 네. 네. 인슐린 그 만들어내는 세포를 방해하는 독성 물질인데 그게 스트레토조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중화시키는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또 이 아세트산이 하기 때문에 오. 인슐린 저항성을 훨씬 개선해주고 그래서 당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또 식초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요. 그 동의보감을 포함한 다양한 한의학서에는 이제 오장의 각 맛을 배속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간을 신맛에 배속을 해놨는데요. 이 간의 역할 중에서 우리 몸에 남는 혈당들을 저장하는 역할도 있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이렇게 저장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몸의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니까 당뇨로부터의 조금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신맛이 익숙해지는 거는 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당뇨를 예방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신거 어떻습니까? 오영 씨, 신거. 저도 임신했을 때는 신 것을 많이 먹었었어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까 신 게 너무 싫어. 그래요? 이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온몸이 찌릿찌릿해지는데 맞아요. 이게 혈당 관리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신 것을 좀 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대체 얼마나 신맛이 혈당 관리 좋길래 이렇게 첫 번째 솔루션으로 소개를 했는지 네. 직접 저희 제작진이 엄지 실험실에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식초 없이 그리고 식초와 함께 66세 송미연입니다. 당뇨 전 단계시구나. 아야. 112 아... 식전에 공복 혈당입니다. 단무지 없이 자장면만. 와. 이렇게 올라가네. 1시간 30분에 248? 248이죠, 와. 오, 1시간 30분이 제일 높구나. 9배 넘게 올랐어. 이번엔 식초와 함께인가요? 네.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왜요, 왜요, 왜요? 이번 실험에서는 저희가 식초물을 하나 드시고 실험을 진행할 거거든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약간 식욕을 떨어뜨릴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떨지 모르겠네. 아, 식초 희석했구나. 물을 타서 먹는구나. 아우, 차워. 소주 아니에요? 이거 소주 같은데 24도짜리. 아이고 맛있게 드시네. 아유, 어머니 고생하시네. 오리 빨개. 와.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혈당 차이가 있을지. 열심히요. 오! 이거 봐, 나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빨간색. 많이 떨어졌네. 야, 효과가 있네. 식초 한번 먹었다고 이렇게 효과가 나오네. 신기하네요.
자, 이 정도입니다. 아, 그니까요. 원영환 선생님,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저 실험실의 핵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당뇨의 정의는 곰복혈당이 126 이상 또는 식후 두 시간 혈당이 200 이상. 이게 보통 당뇨고 네. 당뇨 환자들에게 혈당수를 목표를 공복혈당은 120 이하 정도, 식후혈당은 180 이하 정도로 조절하면 된다. 이렇게들 말씀드리고 알고들 계세요. 네. 그런데 사실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겁니다. 어? 아, 저 혈당 스파이크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거 때리는 거 그거. 백침이 쩔어요. 지금 백침이 쩔었어요. 아, 때리는 거. 때리는 거 그거. 야, 너무 맑았어. 사실 이 혈당 스파이크란 말이 사실 정식적으로 의학계에서 이렇게 딱 그 인정하는 그런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그 오르면서 혈관이 손상이 되고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동맥경화가 유발이 되고요. 아, 그러면 그래서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혈당 스파이크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100이 올라가는지, 맞아, 뭐 등락치가 뭐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우리가 식전에 비해서 한 140 정도 올라가는. 그래야 뾰족하게 올라가겠죠. 그게 스파이크. 아니 그러면 아까 식사 전에 그 식초를 드신 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례자분이 원래 전당뇨 판정을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복혈당은 괜찮다고 100 이하라고 좋아하실 수 있지만 혈당 조절 능력 장애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40까지 막 올라가. 네, 막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식초 없이 식사 전후를 비교했더니 식후 30분 동안에 벌써 100 정도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폭이 너무 심하다는 분이셨는데 식초를 먹고 나서는 그 폭도 훨씬 줄었고 네. 덜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까 200만 유지하는 사람하고 100, 300, 100, 300 하는 사람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췌장이 피곤한 거예요. 100, 300. 네네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췌장이 혹사당하면 인슐린이 말을 안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슐린 저항, 인슐린이 저항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결국은 혈관에도 염증 일으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식초를 드시면은 혈당에 대해서는 아주 득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서 명확한 결과를 입증했는데 식초에는 아까 설명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이 소장으로 그 음식물이 흡수되는, 그러니까 분해하는 걸 억제해주고요. 음식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이 더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짜장면, 그러니까 정제탄수화물을 먹으면 누구나 스파이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유발한 음식을 안 드시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하루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좀 선생님들 알려주시죠.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네, 우리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식초가 제일 좋아요? 항상 제일 좋은 걸 먼저 그치. 물어보세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1번은 식초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식초가 양이 중요하죠. 속 쓰린 분도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주잔이 필요합니다. 소주에는 소주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소주잔에. 네. 그럼 무조건 영원이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원이다. 네네네. 그렇지. 자, 그래서 이 10cc 되는 식초를 예, 어떤 식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물 40cc를 넣어서 그러니까 요게 식초 1, 물 4로 해서 만든 식전에 먹을 이제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초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피클 있냐? 없다. 귤 있냐? 없다. 왜 다 없어? 감옥 있냐? 사드려. 없다. 레몬 있냐? 레몬 있다. 그래서 레몬으로 또 합의를 보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50cc 물에다가 레몬즙을 짜서 그 레몬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네. 네네, 그걸 먼저 먹어도 사실은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